의심하시는 중심을 해서 그럼에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시간상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전체 내용은 26장 전체를 좀 함께 다뤄보고 싶은데요. 이 26장은 보면 대조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과정, 나뉘는 이두 가지의 과정, 특별히 두 개의 달라진 반응과 두 가지 달라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참 은혜인 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알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원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죠. 특별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존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거죠. 이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 원래 계셨으니까. 존재하심. 그렇다면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 안에 가치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떠한 가치로 여기느냐라는 거죠. 그럼 그 가치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태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역순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떤 태도들이 드러납니다. 그럼 그 태도에 안에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예요. 그럼 그 가치 안에 있는 게 뭐냐? 그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느냐라는 거죠. 더 안에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셔요. 여호와께서 계셔요. 그분이 어떻게 그 존재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까? 이 말씀이 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라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계셨고 그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자신의 인용함을 통해 자신의 자신됨을, 자신의 사역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게 그 말씀이 임하게 된 거죠. 그 무슨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전해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그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붙습니다. 무슨 단서가 붙습니까?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을 더뗄 때가 있어요. 더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이런 거예요. 이만한 걸 이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만한 걸 이만하다 말할 때 언제 그렇게 할까요? 과장할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을 과장할 때. 원래 이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떨 때일까요? 속일 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을 때. 조금 덜하는 욕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만한 걸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존재하셨고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주는 이 메시지 전해라. 단서 뭐예요? 단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떨 때 덜 하게 될까요? 어떨 때일까요? 어떨 때 그러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두려움을 느낄 때, 무서울 때, 그 안에 공포심이 자리 잡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다 말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전하는 메시지 전해라. 그리고 단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무슨 전제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그럼 하나님 뭘 전제하고 계신 걸까요? 뭘 알고 계신 걸까요?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선지자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더 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속이려고 할 때예요. 사기치려고 할 때 더 하잖아요. 사실은 이건데 속여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덜 하게 된 경우는 뭘까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당연히 듣기 싫은 소리니까 듣기 싫어하는 반응이 나올 테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될까요?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못 전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이미 알고 계시고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덜 하지 말아라. 그럼 선지자님 말씀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주님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어떤 반응이 올지. 이 말씀 임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볼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마음에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어떡해요? 사람들이 반드시 이 말씀에 부딪히겠구나라는 거예요. 부딪히겠구나. 거스르는 말씀이 되겠구나. 그래서 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이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좋아하지 않을 것, 아니 싫어하고 어쩌면 우리가 잘한 것처럼 이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려고 들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로 한마디도 덜 하지 말고 다 하라는 거. 예레미야 너 마음에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4절 말씀 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 다음 말씀이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시 여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여기신 게 뭐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여긴 게 전하게 하신 그 율법의 말씀,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조차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을 수 있도록, 안 보니까 들으라고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나의 종 선지자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안 들었다라는 거죠. 안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꾸준히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 보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의 보인 반응은 참 신실합니다. 참 꾸준합니다. 어떻습니까? 안 들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너 죽일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가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너
죽일 거다예요. 참 이 대목에서 마음이 너무 무겁죠. 왜?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너 덜 하지 말고 다 전해야 된다. 왜? 싫어할 거 뻔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 거 뻔하고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거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 덜 하지 말고 전해라. 근데 전했는데 반응이 뭡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안 들어요. 또 안 들어요. 오히려 쟤 죽이려고 듭니다. 심지어 여러분 11절 말씀은요,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해요. 넌 죽어 마땅하다. 왜? 어떻게 예레미야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말하냐?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넌 이제 죽어 마땅하다. 넌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16절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 잘 한번 읽어보세요. 좀 전까지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너 죽어 마땅하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무지하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는 전할 뿐이다. 이 재앙이 너에게 임한 것 보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이 너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16절을 보니까 놀랍게도요, 이들의 반응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좀 전까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예레미야 너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뭐라 얘기합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대요. 그럼 말씀을 공유해 보세요.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선동한 게 아니에요. 선동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16절에 누가 이들의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누가 이 작업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에 가치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더 분명해 보였고 선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 가졌던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바뀐 걸까요?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분명히 그전까지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말한 게 아닙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 지방의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예레미야를 변호해 줍니다. 놀랍죠? 아니 지금까지는 죽인다 했는데 갑자기 이들의 입장이 달라졌어요.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가치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태도가 달라지게 하신 건 하나님이 그 속사람 가운데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한 건 뭘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가 뭘까요? 그 심령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냐?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무슨 예를 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 중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미가를 통해 말씀을 하셨다. 똑같은 이 말씀을 하셨다. 뭐라고? 너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들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히스기야는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보세요. 좀 전까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눈이 뒤집혀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돌변했네요.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네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으면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씀을 통해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조라고 말씀드렸죠. 양극단의 대조. 죽이려고 했고 이제 살리려고 하는 입장. 또 하나의 대조가 뭡니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했던 사람, 여전히 불순종한 이 사람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그 말씀을 전한 입장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의 두 가지 입장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나요? 또 미가 선지자는요? 죽으면 죽겠다. 그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든. 왜?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뚜렷하게 느껴지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뭡니까? 대조된 또 다른 하나의 입장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하죠.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네,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보세요.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했대요. 예레미야가 한 것 같이 똑같이 그 사람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크게 보였을까요? 그 똑같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반응을 보인 그 사람들, 그 말씀에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그 거역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도망가 버려요. 숨어버려요. 재살기 살고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네? 여호야김 왕이 그 선지자 잡아오라고 애굽에까지 사람 보내서 결국 처참하게 죽임당하게 됩니다. 너무 대조되는 두 가지의 선지자의 태도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 이 말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존재하셨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덜 하지 말고 말씀 전해라. 그 말은 뭘까요?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 책임진다. 그런데 이 우리야 선지자는 너무 안타깝게 선지자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잘 안 보였어요. 잘 안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그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취한 방법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라는 그 신뢰함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면 살 줄 알았겠죠.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 말을 들은 왕이 잡아오라고 보내요. 신하들을 처참하게 죽임당했죠.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잖아요. 26장은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 입장으로, 듣는 사람에서도 두
두 가지 입장으로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 하시는 일,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곰곰이 묵상하다 두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때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을 뜻을 돌이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가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살리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26장 마지막 24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 이 한 사람. 근데 이 한 사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건 예레미야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심령이 달라지고 그 영혼에서 하나님이 뒤집으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가 나, 가치가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대로 우리가 엎드리면 반드시 살아나는구나. 그 태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 예레미야 입장에서 어떨까요? 진짜 덜하지 말고 전해라 했을 때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 어쩌면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 또 그 지방의 장로들은요, 여러분 심지어 아이감은 이름이라도 나오죠. 이름도 안 나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26장을 보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바뀌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선지자의 생명도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결론은 뭘까요? 곰곰이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 말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 결국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요 또 구조요 어쩌면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하나님이 인식되셨나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고민을 정말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이 찬양 고백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